전문가들이 직접 선정한 패셔니스타 2위에 류승범이 오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류승범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난 2000년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로 데뷔해 다양한 작품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해온 것은 물론이요.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특유의 자유분방하고 개성 넘치는 스타일로 연예계에서 늘 주목받아온 소문난 패셔니스타인데요. 저는 류승범 씨 사실 뭐야 이런 사진이 몇 번 있었어요. 패션한 입장에서도 어머 어머나 막 이런 느낌의 의상을 봤는데 그 나중에 유행이 되더라고요. 트렌드가 되고 특히 늘 시대를 앞서 나가는 패션을 추구하고 있는 류승범은 지난 2006년 한창 둥바지가 유행하고 있었을 당시 일찌감치 롤업 면바지에 단화를 매치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너무 시대를 앞서갔어요. 저 당시에 봐도 10년 전이라면 남자들 발목을 보여주는 게 바지를 짧게 입으면 사실 진짜 눈에 너무 낯설어 보이는 그런 실루엣이었는데 당당하게 저 레드카펫에서 걸었다는 그 애티튜드 자체가 그게 류승범 씨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당시에는 트렌드와 맞지 않아 워스트 드레서로 꼽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난 뒤 유행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류승범은 이후로도 베이지 팬츠, 보타이, 빈티지 룩 등 늘 한 발 앞서 나가는 패션으로 대한민국 유행을 선도하기도 했는데요. 아, 전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지를 한창 접어 입는 게 유행이었는데 오히려 풀러 입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남들이랑 똑같이 하기 싫어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더 멋있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때 소신인 것 같아요, 본인만의. 그래서일까요? 전문가들에게 늘 찬사를 받아온 그는 전문 모델 못지않게 수많은 패션 화보 촬영을 진행해 오는가 하면 패션은 어떤 감성인 것 같아요. 자기의 철학이기도 하고 항상 그런 지점에서 좀 고민하고 관심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파리 패션쇼 모델로 런웨이까지 오르는 등 해외에서도 숨길 수 없는 패셔니스타의 면모를 드러내며 큰 주목을 받아온 상황. 그냥 10대들이 봤을 때도 아 나도 40대가 되면 저렇게 좀 나이 들고 싶다, 저렇게 입고 싶다라는 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아니지. 유승범 씨 스타일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너무 많죠.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이탈리안 같은 교과서 같은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 자신 대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평소 영화 촬영을 할 때나 공식 석상에서 입어온 대부분의 옷을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이나 의상 협찬 없이 자신이 직접 고르고 스타일링을 해왔다는 사실인데요. 평상시 때는 일상 때는 제가 가장 편한 옷,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때문에 사복 패션 센스 또한 남다르기로 유명한 류승범은 아무나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은 패션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벽히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래서 보면 유승범 씨 같은 경우는 요즘 해외에 자주 다니시잖아요. 근데 유승범 씨라는 사람을 배우라는 거를 모르고 이제 스트리트 포토 분들이 아, 되게 맞아요. 멋있게 입었다 해서 기사에 올라오고 이런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어찌나 패션 감각이 남달랐던지 지난 2013년 유럽 여행을 즐기고 있던 류승범은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알아보는 류승범의 패션 센스 정말 대단하다. 아니 근데 승범 씨 왜 이렇게 패션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패션은 본인도 즐기지만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패션이 훌륭한 패션이 아닐까. 멋있고. 영감을 주는 셀럽인 건 오히려 패션 피플들한테 패션에 종사하는 사람들 영감을 주는 셀럽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중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패션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는 류승범이 패션 전문가들이 선정한 명단 공개 2위에 올랐습니다.